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티아라 그룹의 뮤직비디오를 같이 찍게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인데 네, 아무 점 없죠. 그냥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둡고 그리고 제 타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만날 분들은요, 보석만큼이나 아름다운 티아라, 그리고 그분들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해줄 멋진 남자 유승호 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티아라의 보람입니다. 티아라 지연입니다. 티아라의 큐리입니다. 티아라 서현입니다. 티아라 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티아라 효민입니다. 각자 어떤 캐릭터를 맡았는지 궁금합니다. 승우군은 나쁜 남자, 조금 사랑스럽고 여성스러운 여자친구. 케이크도 만들어주고 같이 이렇게 집에서 재밌게 여성스러운 여자친구. 아니, 여성스러운데 따기는 왜 때렸나요? 여성스럽고 착한 여자친구가 원래 배신당하면 더 무섭거든요. 아팠어요. 아니요, 실험이 첫 거였어요. 아, 진짜 한 번에 괜찮아요. 이렇게 어색하고 네. 이렇게 풋풋한 그런 예, 그런 역할이어서. 아, 이게 연기가 아니에요. 저는 원래 자체가 어색해가지고. 한편으로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참 어떻게 여섯 명을 1년 동안 이렇게 걸리지도 않고 만날 수 있다는 제가 신기할 따름이고요. 그러려면 이 여섯 명을 휘어잡을 수 있는 눈빛이 필요할 것 같은데. 카메라 보고 카리스마 있는 눈빛 한번 주세요. 하나, 둘.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어, 선하다 너무. 아, 이런 걸로 하는 거죠. 아, 이렇게 선하게. 예. 노래 줘요. 너를 사랑해 나의 마음이. 너를 생각할수록 난 부럽지 않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티아라 화이팅! 유승호 화이팅! 사랑한다 고 보고 싶은 또 난 니 고 지 영원히 다시 돌아오.
저희 티아라의 남양 특집이라고요. 저희끼리 귀신 분장을 한 명씩 해봤어요. 어떠세요? 무섭나요? 저는 주온의 토시오 역할을 맡았고요. 토시오의 키포인트는 이렇게 움직이는 손가락과 고개고요. 이 짙은 아이라인과 창백한 피부입니다. 저는 저승사자를 맡았고요. 제 포인트는 뾰족하게 올라간 입술. 사탄의 인형의 첫 기억을 맡았는데요. 제 포인트는 칼이랑 미간이 이렇게 찡그러진 이 모습이 포인트입니다. 저는 미오를 맡았습니다. 제 키포인트는 꼬리예요. 제가 맡은 역할은 뱀파이어고요. 제 매서운 눈빛이 포인트입니다. 저는 강시를 맡았고요. 강시의 포인트는 이 커다란 다크서클과 그리고 여러분 강시에게서 조심하실 점은 숨을 쉬지 마세요. 그러면 강시는 공격하지 못합니다. 다 어딨어요? 김우이 김우. 아! 전사자 돌머리. 우리 맨날 돌머리 전사자. 뭐야 자네는 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팔이 있어. 다음. 귀엽다세요? 빨간색은 설명이 맞죠. 누가 제일 무섭게 분장이 된 것 같은지 하나 둘 셋 하면 자기 가르키자. 딱 가르키는 거 맞죠? 하나 둘 셋.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갔지만 그래도 이제 막바지 조금이나마 더위에 방심하셨을 때 이렇게 시원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즐겁게 저희도 즐기면서 찍었으니까요. 멤버 지연이랑 보람 언니가 맹활약하고 있는 남양 특집 드라마 혼 촬영장에 저희 여섯 명이 모두가 다 가기로 했습니다. 죽은 동생이 척시가 돼서 돌아왔네. 연장 가져와야지. 안녕하세요, 티아라입니다. 여기 하나 같이 씻어줘요. 제 폭포에서 제 동생 아시죠? 저희 티아라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인성입니다. 떠나지 마 다시 한번 돌아봐 이렇게 보낼 수 없는데. 오늘 TTL 버전 2예요. 원에 비해서 조금 더 파워풀하게. 내게 천 사람 바로 너 너만이 마 비에 비와 허나가서 막 비에 위크라. 오늘 의상의 포인트는? 저는 블링블링 블루 장갑입니다. 저는 인어공주 같은데요. 좀 파티에 놀러 가려는 좀 섹시한 인어공주 같은데 약간 독특하죠. 오랜만에 한국에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티아라 분들과 같이 이렇게 하게 된 TTL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선배님들하고 저희 티아라는 굉장히 가족 같은 관계예요. 연습생 시절에도 함께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쵸? 제일 그쵸? 좋아하는 추신성 선배님이 지금 꼽을 수 없어요. 저희는 이 티아라 분들 앞에서 옷 갈아입을 수 있는데 티아라 분들은 그걸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성부 오늘 편. 너무 고맙고요. 이렇게 가까이서 얘기 오랫동안 못 해봤었는데 오늘 이런 기회가 있었죠. 팬 여러분들이 너무 예쁜 케이크를 준비해주셨거든요. 네, 그것으로 같이 이제 초신성 선배님들과 저희 멤버들과 이제 식구들하고 조촐하게 연습실에서 연습 중에 생일을 맞았는데요. 생일 파티 하면서 그 케이크를 얼굴에 맞았어요. 근데 네, 유승호 군이 생각이 나더군요. 네. 파트 2 활동이 끝날 때쯤 아마 티아라 분들께서 또 앨범이 미니 앨범이 나올 예정이에요. 저희는 그때 일본으로 돌아가서 연말까지 있을 콘서트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저희가 이제 저희 앨범으로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티아라 조진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겐 천사람 바로 너.
3월 셋째 주 1위는 시아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상 받으시고요. 상을 예, 일단 트로피 받아주세요. 네.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아 일단 저희를 너무나 물심양면껏 신경 써주시는 김광 사장님 그리고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창윤 오빠, 은용 오빠, 정표 오빠, 형준 오빠, 민혁 오빠 그리고 김우리 이사님, 그리고 엠조 강민지 언니, 그리고 저희 안무 예쁘게 짜주시는 홍복 오빠, 윤정 언니, 영윤 오빠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꽃무늬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